자, 지난 시간에 화폐 시간 가치 배우셨을 때,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린 거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더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이해가 확실히 되느냐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92페이지에 이 투자 분석 기법을 정리하는데 여기는 매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별표는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이 개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투자자가 이 현금 수지를 측정했다라면은, 자, 내가 현재 투자한 돈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년 뒤 100만 원 나오고 2년 뒤에 100만 원 나오고 3년 뒤에 100만 원의 흐름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 더하면 3년 사이에 총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만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 돈들의 현재 가치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즉,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속 반영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투자 분석 기법은요, 크게 그러한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기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법으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린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요거를 우리가 글자를 따면 요렇게 얘기를 해요. 예, 순수 내현이라고 해서 이게 수년가법, 이게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이게 내부 수익률법.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회수기간법 안에 들어가는데, 단순 회수기간법은 그냥 회수기간, 이 기간만 우리가 파악하는데, 얘는 현가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방법 중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건 우리가 DCF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할인이겠죠. 캐시플로우가 현금 수지니까 미래의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예, 고려한 방법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현금 수지를 할인할 때, 이 현금 수지는 다 세후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예,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투자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법은 예,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결정사항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요. 먼저 투자로부터 예상이 되는 장래 수익과 지출을 추계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기간은 우리가 한 3년 정도로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투자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투자하는 요 돈이 있죠. 이걸 우리가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그래요. 그죠? 예. 이게 뭐 얘기하냐면 지분 투자 얘기예요. 예. 세후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예, 앞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하고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1년 뒤에 5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요. 2년 뒤에 1210만 원,
3년 뒤에 1,331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여기에 따른 그러면 매 기간 이 흐름이 발생할 때 오염이라는 게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오염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게 2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평가된 위험을 근거로 적정한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한다고 돼 있죠. 이 경우 위험 조정 할인율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우리가 할인할 때 우리가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적용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원금이니까 1 플러스 10%니까 10%라는 얘기는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0이니까 나누면 0.1 나오겠죠. 1년 차니까 1승이죠. 1.1로 할인하게 되면 얘가 500이 나와요. 2년 차가 되니까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하니까 1.21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가 되면은 1 플러스 0.1의 3승 1.331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로부터 발생할 때 내가 투자해서 지출한 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두 가지를 구해서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더라. 그러면 이 방법 안에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순양가법이라고 나와요. 순양가법은 순양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데 순양가라는 것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거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했잖아요. 유입의 현가가 이거 합하면은 2,500이 나오겠죠. 내가 유출하기 위해서 2,000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2,500이고요. 유출이 2,000이에요. 그러면 빼면 500이 나오겠죠. 그럼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란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가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유입이 2,000이고요. 유출이 2,000이면은 이게 차감하면 0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양가법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순양가법에 보시면은 기억에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과 투자병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합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우니까 지분의 크기하고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양가법이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거예요. 뺀 거.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니은에 가게 되면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순양가가 0이라는 것은 할인율로 사용된 요구 수익률만큼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보시면은 순연가가 0인 투자안에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라고 돼 있을 때요.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요.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토대로 계산을 하는데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유입이 2,500이고요. 유출이 만약에 2,000이에요. 그럼 2,000분의 2,500 하면은 1.25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 만약에 유출이 2,000이고요. 얘가 2,000이에요. 그러면 얘가 1이죠. 그러면 2,000에서 2,000 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연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예, 우리 교과서에는 투자안이라고 돼 있는데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도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얘기는 예, 하나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수년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투자 판단하는데 밑에 가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를 우리가 포기하게 됐을 때 예, 그때는 수년가가 제일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수년가법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하나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써요. 둘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수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수년가법이잖아요. 그죠? 수익성 지수법이잖아요. 둘 다 요구 수익률 쓰니까 가수요. 우리가 실수요, 가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그래서 293페이지 하단에 제목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개념 나오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을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흐름이 나와 있죠.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으로 나눠서 계산할 때 자, 상호 독립적일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지만 상호 배타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로 뭐를 쓰냐면 아,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하는데 내부 수익률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유입하고 유출이 같아지면 0이 돼요. 유입하고 유출이 같으면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같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게 294페이지 하단의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돼 있죠. 개념해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내부 수익률이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또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 할 수 있다. 밑줄 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독립적인 투자는 내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면 투자한다는 얘기고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예,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할인율로 뭐를 쓰냐면 내부 수익률을 써요. 그죠? 예, 제목대로. 예,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인율로 뭐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조금 더 배우시겠지만 얘네가 재투자율이 있어요. 근데 재투자율도 동일해요.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거는 뭐 할인율에 대한 것만 구별하셔도 충분히 예,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더라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295페이지 가면요.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기억하실 거는요.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이론적으로는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 대한 부분까지만 언급이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아, 이게 그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언급한 적은 출제한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재투자율의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수년가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우수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게 되면 일단 수년가법이 우수하고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수년가법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수년가의 크기로 측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년가법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먼저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요거라도 먼저 인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예, 그다음에 내부승인법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그 이후에 또 추가되는 것들을 같이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98페이지 가면요. 아, 양가로 7번에 기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요. 현가회수기간법이라고 있는데요.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건요. 아, 내가 투자로부터 발생했을 때요. 근데 이런 개념이에요. 아, 수년가법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데 다만 회수 기간이니까 내가 투자한 돈 2천만 원을 몇 년의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느냐. 근데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2천만 원을 충족을 시킬 때가 내가 목표라는 회수 기간보다 기냐 짧으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뭐 지속이 됐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을 투자했다. 1년 차에 110만 원 나오고요. 121만 원 나오고 133만 원 나왔어요. 그럴 때 얘네를 할인을 하게 됐을 때 다 10%로 할인하게 되면 얘는 1.1로, 얘는 1.21로, 얘는 1.331로 할인하게 되면 얘들이 전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네 다 합하면 300이잖아요. 그러면 300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몇 년의 시간 안에 3년이라는 시간 안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회수기간법은요. 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현가회수기간법이 일반적인 회수기간법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이에요. 회수기간이 길게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예, 우리가 현가회수기간법.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현가회수기간법은 현재 가치를 구해서 회수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 회수기간보다 회수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예제를 가서 보시면은 자,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물어봤을 때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예, 그리고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작으면.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관점에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성격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표하고 이런 표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먼저 바탕이 돼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99페이지를 가시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걔도 별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 현금 수지 측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보다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미래에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양가로 지문 2번에 보면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얘는 보유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발생한 전체 현금 흐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투자 판단하는 게 어림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종류를 보게 되면요. 어림셈법의 종류를 보게 되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서의 승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회수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은 짧은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승수는 작은 걸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선택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 게 수익률인데, 그러면 수익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도 커지겠죠. 그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는 게 수익률법이에요.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을수록, 그죠? 예, 그걸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얘도 시험에서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요령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소득 승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승수라는 거는 회수 기간을 나타내고요, 승수가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총소득 승수의 값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분모가 커져야 돼요. 분자는 비대하니까, 그죠? 그래서 승수 앞에 있는 현금 흐름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모로. 그러면 총소득은요, 총 투자액의 크기와 결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총소득으로 총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돈이 10억인데 만약에 총소득이 1억 2천이 나왔다, 그러면 나누면은 8.3 정도가 돼요. 그러면 1억 2천을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때까지가 8년 3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순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도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있으면 어느 게 작겠어요? 순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 총소득에서 이가 나오면 공실도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도 빼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순소득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투자액은 둘 다 10억인데 얘가 1억이라 그러면 1분의 10이니까 얘는 1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억 가지고 회수할 때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순소득 승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즉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순소득 승수가라고, 그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줬냐면요, 이렇게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능 뭐 총소득, 가능 총소득도 뭐 의미가 없죠. 총투자액은 일단 1억 줬어요. 근데 유효 총소득이 1000만 원 줬고요, 그 다음에 경비가 500을 줬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5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면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얘는 1억이고 얘가 500이면 2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2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20년 걸리면 투자한 돈 1억을 회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간단하게 문제를 줬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요령을 알면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라고 있어요. 여기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가는데, 아까 저희가 현금수지 할 때 얘기했지만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전 현금 수지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 투자액이 4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전이 8천이 나왔다는 얘기면 이게 5가 되겠죠. 8천만 원 가지고 5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죠. 근데 세전 현금 수지 승수에서 우리는 소득세 빼줘야 돼요, 그죠? 소득세 빼야 세후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분에 지분 투자액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이 8천이었는데 소득세가 3천이었어요. 그러면 세후가 5천일 거 아니겠어요? 지분은 그대로 4억이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8이 걸리겠죠. 그러면 자, 단일 투자 아닐 때는요, 예, 세전하고 세후가 있으면 어느 게 크겠어요? 세후가 클 수밖에 없죠. 수익이 작은 애가. 수익이 작은 애가 회수기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실 거는 승수는 회수기간을 나타나는데,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길어진다는 얘기는 수익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승수법에 있을 때 승수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진다. 예, 그래서 승수의 의미를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수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예, 수익률법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수익률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건 재무비율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총자산 회전율은 비율분석법에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해 준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 자산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그 기업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투자액 대비 수익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총소득이. 그래서 이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 기업의 수익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그래서 얘네 둘이 역수예요. 역수. 분모 문제가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또 꾸준히 나온 건 얘네 둘이에요.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는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역수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이 되겠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예, 그래서 둘이 서로 역수라는 거. 역수만 알면은 순소득 승수의 식을 알려주면 뒤집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10이 나왔을 때는요. 얘가 10%가 형성이 돼요. 총투자액이 10억일 때 요게 1억이니까. 10일 때만 예,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승수의 역수를요. 지분배당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분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전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하고 역수가 되니까 여기가 지분투자액이 될 거고요. 여기가 세전현금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하고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승수에 대한 거를 놓고 우리가 식을 완성을 하면은 역수 관계에 대한 내용만 알아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밑에 가면요. 기타 어림셈법이라고 돼 있는데 회수기간법이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회계적 이율법이 이 수익률을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순 회수기간법은요, 현가 회수기간법하고는 틀려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순현금 흐름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누적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초기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인데 1년차에 3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천이 되겠죠. 근데 2년차에 2천이 들어오면은 예, 그럼 마이너스 5천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년차에 또 2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 되겠죠. 근데 4년차에 6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플러스 3천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투자한 돈은 3년 반 만에 다 회수하는 거예요. 이때 회수기간은 월별 단위로 측정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1년이라는 게 12달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12개월 사이에 6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절반일 때 6개월 때 3천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가 3천이 미회수가 됐는데 그죠? 여기서 6천이 들어왔으니까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이게 단순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게 현가 회수기간법이고 그러니까 현가 회수기간법은 할인하니까 금액이 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인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요.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이 얼마가 발생하냐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회수기간법은 어디서 쓰냐면요. 유행에 민감한 상품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짧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다가 갑자기 사그라들 수도 있고, 또는 경쟁 제품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컸을 때, 예, 그럴 때는 아무래도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회수기간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30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하단에 예제 나와 있어요. 승수법하고 승일법을 물어봤을 때, 자,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있죠. 걔네는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액을.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번의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죠? 총소득으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그러면 틀리죠. 지분은 세전하고 세후에만 결부가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림셈법에 대한 거, 예,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에 대한 내용을 예, 정리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302페이지에 있는 비율분석법과, 예, 그리고 이제 투자론이 마무리되고 금융론에 대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